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과 여유, 힐링과 건강까지 챙겨주는 차. 차나무의 잎 색깔 하면 예, 녹색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파리가 노란색을 띠는 차나무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농촌진흥청, 국내 녹차 생산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란잎 차나무 신품종 금다 개발. 금색 차나무라는 뜻의 금다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 클로로필 함량이 적어 봄에 처음 수확하는 찻잎이 녹색이 아닌 노란색. 차를 끓인 찬물 역시 노란색 빛이 진하게 돕니다. 금다, 맛도 뛰어납니다. 감칠맛과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 함량이 표준 품종보다 두 배 높습니다. 쓴맛과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함량은 표준 품종보다 1.6배 낮습니다. 잎 길이 3.3cm, 잎 폭 1.6cm, 잎 두께 0.2mm. 중만생 품종으로 녹차, 백차, 황차, 반발효차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가능. 농촌진흥청, 국내 최초 노란잎 차나무 신품종 금다. 품종 보호 출원 및 특허 출원 완료. 산업체 기술 이전 추진 중. 더욱 다양하고 우수한 차나무 품종 개발로 우리나라 차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